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 형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키스를 부르는 입술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입술 필러 하면서 어떤 변천사를 겪어왔는지, 제가 미용성 형시술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쁘다고 들어서 했던 입술 모양이랑 현재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입술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 예쁘다는 게 사람마다 정말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적 관점이 좀 일치하는 의사와 환자가 시술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게 예쁜지 어떤 합의점 이런 게좀 필요해요.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흔히 예쁘다고 하는 입술은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좀더 두꺼워야 돼요. 책에 따라서는 1:1라는 책도 있고 1:1.5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비율을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암튼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좀더 두꺼워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쁜 입술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충분한 볼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볼록한 부분이 누구나 있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약간 더 튀어나온 게또 예쁜 입술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경계부가 너무 흐릿흐릿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큐피트 궁, 요 모양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요것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제 서양 책들 보면은 요렇게 인중선도 좀 뚜렷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오목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오목함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불룩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정을 너무 많이 해서 벗은 코 같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오목하지 않고 오히려 불룩해지면 그건 정말 보기가 싫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이든 입술과 어린 입술 한번 보고 다시 넘어가고요. 자, 다음 장 제가 이미지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입술에 볼륨을 쭉 넣어줍니다. 뻥 뚫어서 넣어주고. 자, 그런데 맨 처음으로 결정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른 입술이 원래 약간 요렇게 두덩이로 생겼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 필러를 하다 보면 해부학적 모양이 두덩이라고 해서 이 두덩이를 강조해서 넣게 되면 정말 섹시함의 화신이 아닌 이상 조금 이상합니다. 이 두덩이가 강조되면 좀 묘하고 너무 센 언니 같기도 하고 많이 했을 때 징그러운 느낌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랫입술은 두덩이보다는 한 덩이의 느낌이 나게 필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연예인들 대부분 약간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또 약간 말을 할 때 입술을 이렇게 약간 우리가 말하기 직전에 약간 입술을 오므리면서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입술이 한 덩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한 덩이처럼 만들어 두는 것이 막 뭔가 말을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사람들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엄청 막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리나, 그런 느낌도 약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덩이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볼륨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약간 벌어져서 두 덩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는 약간 한 덩이에 가깝게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옛날에 제가 필러 하던 거랑 요즘이랑 달라진 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경계부를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계부가 희미해지는, 경계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재밌게도 볼륨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 경계가 더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끼리 내려오는 전통 족보, 민속 족보에 따르면 입술에 여기 볼륨은 넣지 말고 이 경계만 뚜렷하게 해줘라, 이런 족보가 또 어딘가에서는 막 떠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물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척 생각해봐도, 아까 나이든 입술과 예쁜 입술, 척 생각해봐도 이 입술에다가 이렇게 경계부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풍부한 볼륨과 사랑스러운 입술이 될 수 있냐? 안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여기 볼륨이 들어가줘야 예쁜 입술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은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입술이 점점 얇아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만 딸랑 해서는 안 예쁜 경우가 많아요. 먼저 일단 볼륨을 채워보면 이 경계부가 약간 더 또렷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로 더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우리 전통족보처럼 여기만 딸랑하고 환자분들이 이런 적 있었어요. 어떤 의사가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환자가 안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의사는,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건 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미운 건 미운 거죠. 눈으로 봐서 미우면 미운 겁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서양 책들 족보를 보면은 요거를 좀 또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이쁘지 않아요. 네,
물론 나이가 들면은 이 부분이 흐리흐리한 사람이 있어서 약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옛날에 뭐 수술 같은 거, 입 주변에 수술을 해서 이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서 일부러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아예 없으면 또 이상하기도 해서. 그런데 보통 사람한테는 입술을 해서 예쁘면 거기까지 하는 것도 좋고, 괜히 이거 넣었다가 좀 사람이 이상합니다. 우리 그림 그릴 때 한번 보세요. 이 인중 이렇게 강조하면 이쁜가 안 이쁜가. 캐리커처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요런 거 좀 진하게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강조되면 하나도 안 예쁩니다. 되게 안 예뻐요.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 예쁘지 않다. 그런데 이걸 루틴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꼭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아랫입술의 경계, 이 경계도 필요하면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볼륨만으로도 어떻게 경계가 약간 살아나고 입술이 뚜렷한 느낌이 들면은 네, 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입꼬리 필러, 요런 데를 살짝 강조해줘서 아랫입술이 살짝 올라가게 하는 그런 입술이죠. 자, 그런데 맨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세면은 이상합니다. 이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기도 요런 입술 모양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입술 끝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약간 입꼬리 필러 한 모양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입꼬리가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간 느낌이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이 웃는다는 거는 얼굴 전체가 웃어야지 자연스러운 거지 아무것도 안 웃고 있는데 입술만 이렇게 하면 정말 괴기스럽거든요. 입꼬리 올림 수술도 마찬가지고 입꼬리 올림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잘 돼도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 나는 저 입꼬리가 처진 것 같은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굳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굳어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세게 했다 그러면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입꼬리 필러라는 거는 대부분 이 윗입술을 이 부분을 올려주는 건데 사실은 아랫입술이 이렇게 처지는 사람도 있죠.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리오네트 주름도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마리오네트 필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밌게도 아랫입술이 약간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납니다. 약간 보너스라고 할 수 있죠. 아랫입술이 마리오네트를 피는데 아랫입술까지 약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간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랫입술을 올리는 용도로 하진 않고 마리오네트 하고 나서 이렇게 보너스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 필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조금만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아까 여자분들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여성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는 얼굴이 너무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신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상상으로는 차은우나 약간 좀 그런 분들이잖아요. 곱상하신 그런 분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해서 사진을 받아봤는데 딴 데는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은데 그 입술이 도톰하고 이 입꼬리 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은 뭔가 한 건 아니고 자연 입술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아 이거 좀 여성스럽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입꼬리는 남자분들은 너무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고 약간 얇은 입술도 사실 남자분들은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은 키스를 부르는 입술에 대해서 한번 말 자, 그래서 오늘은 키스를 부르는 입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 변천사 저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식대로 했더니 절대 예쁘지가 않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가 봤을 때 내가 보는 그 시선, 내가 예쁘다고 보는 그 시선이 진짜 예쁜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공식에 맞춰서 시술을 하니까 이게 예쁜 거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뭐 나는 우리 스승님들이 알려 준 대로 했는데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밉다고 하는 거냐 그런 막 약간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하나 이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다 일리가 있어요. 꼭 공식에 맞춰서 했다고 그게 꼭 이쁜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미적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예쁜지에 대해서 의사랑 환자랑은 미리 잘 상의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요약. 의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통 족보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뿅.